오늘은 장시간 앉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오는 허리와 골반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 장요근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힙을 올려주시고 오른다리 앞쪽에다가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 위치할게요. 조금 더 오른발은 앞쪽으로 와서 위치해주시고 양손은 오른쪽 무릎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 허리는 곧게 펴서 시작할게요.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쭉 밀어내서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해줍니다.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이동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요. 다시 반대.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너무 바로 돌아오기보다는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머물러 주시는 게 좋으세요. 엉덩이에는 힘을 줘서 골반 앞쪽으로 밀어내주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혹시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건이나 패드를 깔고 동작해 주시면 되세요. 허리를 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힘을 줘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실게요. 그래서 허벅지 앞쪽이 골반 앞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힘을 줘서 골반 앞쪽으로 밀어냅니다.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면서 후 다시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돌아와서 손 내려놓고 무릎 내려놓고 힙 내려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